워스업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텐데, 저희 채널에서 이분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추천 영상이 자꾸 뜨니까 이제 이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 음악들을 들어보면 좀 힙합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아티스트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바이다샤?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나바이다샤 라는 아티스트고, 유로소라는 뮤직비디오가 9월 30일날 올라왔는데 이게 반응이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피처링이 있습니다. 여기 그 모지랑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그 처음 봤던 래퍼 호이답, 이 래퍼가 피처링을 했어요. 이거 바이브 진짜 유니크한데, 가사는 물론 사랑 얘기예요. 뭐 멘탈적인 얘기도 하고, 그녀가 떠나고 나서의 나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았어,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가사만 봤을 때는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다가, 이 곡의 그 뮤직비디오에서 풍기는 바이브 같은 거나 전반적으로 아티스트가 표현하는 뭐 노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진짜 유니크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타임 리스닝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바이다샤의 유로소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Oh. 와, 노래가 진짜. 와, 이게 바이브지. 와, 노래 진짜 매력적이다. 와, 이렇게 바이브가 좋을 줄은 전혀 몰랐는데. 누구 생각나냐면, 한국의 유명한 밴드 중에 혁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컬인 오혁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바이브랑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졌어. 와, 근데 진짜 바이브 진짜 특이하다. 야, 쓸쓸해요, 목소리에서. 야, 오. 벌스에도 하울링 같은 게 약간씩 들어가니까 더 이 곡의 분위기를 쓸쓸하게 만들어주니까 더 좋네, 오히려. 그냥 이 뮤직비디오의 흑백 컬러 같아, 이 곡은. 슬프고 건조하고 차갑고 마음은 아프고 그런 것들.
야. 그냥 아픔이 느껴지는 목소리 같다고 해야 될까? 와, 이건 야. 그래, 이 사람은 락스타 바이브가 있네. 락스타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오형님의 바이브처럼도 느껴진다고 얘기한 게 아마 그 때문이었나 봐요. 저는 이분 목소리에 그냥 넋이 나갔어요. 분위기 있게, 그리고 되게 을씨년스럽고 슬프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곡은 사랑했던 그녀를 떠나보낸 어떤 락스타의 내면의 아픔과 슬픔? 약간 그런 것들? 하루하루 막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막 노래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목소리에 술 마신 듯이 막 취했던 것 같아. 그냥 저는 이런 게 좋다고요. 유니크한 바이브? 유니크한 노래 스타일? 뭔가 다른 가수들에게는 없는 뭔가. 그냥 기타 이렇게 부시는 장면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 같아. 그냥 그런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녀도 떠났고 나에겐 사랑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기타도 필요 없고 그냥 기타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약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 이 음악만큼이나 뮤직비디오 컬러가 흑백이어서 그게 다 이 비디오와 이 음악이 뭔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